장쉐랑은 동북의 대군벌 장쩌린의 장남으로 1898년 청나라에서 태어나 2001년 미국 하와이에서 103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19세기에 태어나 21세기까지 3세기를 산 인물이다. 청나라의 몰락, 일제의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국공내전을 직접 겪었고 중국 정부의 수립 이후 격동의 시대를 지켜봤다. 대만을 거쳐 타국 하와이에서 눈을 감았다. 장쉐량의 아버지 장쩌린은 흑수저 출신으로 중국 동북 지역을 제패한 군벌로 성장했다. 장쩌린에 대한 중국인들의 애정은 남다른데 호탕한 성격과 자기 사람에 대한 무한한 신뢰, 남다른 애국심 때문이었다. 장쉐량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장쩌린과 함께 전장을 누볐다. 1928년 아버지가 일본군에 의해 폭살당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장쉐량은 28살에 동북왕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꼬마 원수라고 불렀다. 일제에 의해 아버지를 잃은 장쉐량은 철저한 반일파가 되었고 일제에 대항하여 난징 국민당 정부를 지원했다. 장쉐량은 민국시대 4대 미남자 중 한 명으로 사교계의 황태자였다. 재력과 세련된 매너와 화술, 호방한 기계를 지닌 그의 주변에는 여자가 끊이지 않았다. 그의 연인으로 베니토 무솔리니의 딸과 장제스의 아내 숭메이링 등이 있었다. 장쉐량의 첫 번째 부인은 아버지에 의해 1917년 정략결혼으로 맺어진 위펑즈였다. 위펑즈는 중국 지린의 부유한 실업가의 딸로 장쉐량보다 한 살 연상이었다. 위펑즈의 단아함과 지적인 모습이 아버지 장쩌린의 마음에 들었다. 위펑즈에 대해 장쉐량이 시큰둥하자 아버지 장쩌린은 아들에게 나는 너의 신부를 구한 게 아니라 내 며느리감을 구했다. 데리고 살 여자는 너가 어디서 주워오건 상관 않겠다.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일축했다. 이렇게 맺어진 인연으로 위펑즈는 장쉐량의 조강지처가 되었고 장쉐량 역시 그녀를 존중했다. 1927년 어느 날 장쉐량은 무도회에서 자오이디를 만났다. 16살의 자오이디는 무도회에서 만난 유부남 장쉐량과 사랑에 빠졌고 장쉐량이 연금된 곳까지 따라와 지극히 뒷바라지했다. 장쉐량의 부인 위펑즈는 자오이디의 37년간의 지극정성에 탐복했고 1964년 장쉐량과 이혼함으로써 47년간의 결혼생활을 마치고 장쉐량을 자오이디에게 보내주었다. 그 후 자오이디는 2000년 하와이에서 사망할 때까지 남편 장쉐량의 곁을 지켰다. 1925년 6월 장쉐량과 숭메이링은 상하이 미국 영사관 만찬에서 국민당 원로 후안민의 소개로 처음 만났다. 장쉐량과 숭메이링 모두 장제스를 알기 전이었고 2년 후인 1927년 숭메이링은 장제스와 결혼했다. 1925년 만찬에서 만난 20대 후반 남녀의 인연은 숭메이링이 사망한 2003년까지 78년간 이어졌다. 1936년 시안 사건 이후 장쉐량과 장제스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장쉐량은 장제스에 의해 1937년 1월 1일부터 1990년 6월 1일까지 54년간 연금된 채 생활했다. 연금 생활 내내 장쉐량은 숭메이링의 각별한 보호를 받았다. 하루는 남편 장제스가 장쉐량이 위장병에 걸렸는데 증세가 심해 죽을지도 모른다며 즐거워했다. 한숨을 내쉰 숭메이링은 상하이에서 소문난 명의를 장쉐량에게 보내 치료를 도왔다. 장제스는 삶의 마지막 날까지 장쉐량의 연금을 풀어주지 않았다. 장제스가 세상을 떠나고 숭메이링은 장제스 지방과의 모든 교류를 단절하고 타이완을 떠나 뉴욕에 머물렀다. 1988년 숭메이링은 장제스의 아들 장진거 대만 총통마저 세상을 떠나자 장쉐량의 연금을 풀어주기 위해 타이완을 잠시 찾았다. 1990년 6월 국민당이 마련한 장쉐량의 90세 축하연이 열렸다. 장쉐량은 53년 만에 연금에서 풀려났다. 비록 구수년 잔치에서는 만나지 못했지만 두 달 후 장쉐량과 숭메이링은 교회에서 우연히 만나 10여 분간 안부를 주고받았다.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었다. 다음해 3월 장쉐량은 미국으로 건너가 2001년 가을 101세를 일기로 하와이에서 사망했다. 당시 뉴욕에 있던 숭메이링은 뉴욕타임즈의 장쉐량 부고 기사를 보고 소파에 기댄 채 통곡했다고 전해진다.